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과연 인간이 지혜로운가, 아니면 지혜롭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두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보면, 흔히 호모사피엔스라고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이게 뜻이 뭐예요? 지혜로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쉽게 말하면 일종의 와이즈맨이죠. 그죠? 인간이 과연 지혜로운가? 근데 최근에 왜 제가 이제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봤냐 하면, 간단하죠. 이 사피엔스라고 해놨는데, 인간이 과연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났어요. 지혜롭지 않은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문명 속에서 이 인간의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냐, 스스로 한번 반문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들어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 동양에 주로 일종의 도덕 문명이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그런 문명을 이제 압도하면서 과학기술력으로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도덕 체계에 머물러 있던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흔히 한국은 뭐라 그랬죠? 동도석이라 했죠. 동도석이. 동쪽에 도가 있고 서쪽에서는 기술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도석이. 근데 이 동도석이라는 게, 약간 좀 불합리한 말이기도 해요. 한 문화는, 도가 있고 항상 기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도덕 체계와 과학 기술 체계가 동시에 있어요. 어떤 문화든 간에. 저 말은 이제 서양은 말하자면 윤리 체계나 도덕 체계가 없다는 말과 통하거든요. 우리는 도는 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만 배우겠다 이런 말인데, 그게 세계를 잘못 인식한 거죠. 근데 그러나 저걸 오늘날 와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서양에는 윤리 체계보다는 역시 과학기술 체계가 강했다는 거야. 실제로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게 된 거는 과학기술 체계 때문에 지배한 거 아닙니까? 서양이 더 도덕적이어서 우리를 지배한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서양은 서양대로 도가 있고 도덕이 있고 과학기술이 있고, 동양은 동양대로 도덕이 있고 과학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딱 분리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입장에서 이 윤리체계, 도덕체계가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사회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9세기나 20세기는 사실 서양 문명을 우리가 따라갔다고 볼수 있어요. 동양 문명이 따라갔다고 볼수 있어요. 또잘 따라갔어요. 과학기술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한번 이 동양 문화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인간의 과학기술과 대응하는 인간의 도덕 윤리 체계가 이제 절실해진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 동도석이었고 중국은 뭐였습니까? 중체서형이죠. 중국 자기가 체가 되고 서쪽은 이제 용이다 말이죠. 중체서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용이다. 이게 사실 같은 의미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 맥락. 근데 요즘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서용이란 게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많이 발달했죠. 한국도 사실 산업화를 통해서 과학기술 발달했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이야말로 동도라든지 중체라든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어느 정도 과학 기술 산업 문명을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뭐 동양 문화의 이제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 우리도 과학 기술 문명을 이제 도입하면서 너무 그 물질 위주, 물질 만능에 빠진 점도 있어요. 실제로 뭐 동서양이 크게 뭐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다르지도 않아요. 동양의 도덕 윤리 체계가 이미 많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서양화 돼버렸어. 그러나 하나의 비교 문화론적으로 보면 이제 동양이 좀 더 도덕이나 윤리를 회복할 그런 문화적 자산 같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서양화된 물질 문명화된 그 인류 사회를 뭐 구원한다 하면 너무 거창한 것입니까? 인지 모르지만은 그 어떤 그 물질과 정신의 균형, 밸런스 워크를 이루도록 하는데 동양의 도덕 윤리 체계, 윤리 중심의 문명이 이제 인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서양도 이러한 물질 문명 위주, 그 물질 문명, 물질 문명의 그 폐해에 대해서 그 경고를 한 철학자가 많아요. 물질 문명의 폐해에 대해서 이제 경고한 철학자가 많은데, 뭐 흔히 뭐 니체, 서양의 뭐 대가들이 다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니체, 뭐 하이데거. 요즘 이제 뭐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나 뭐 특히 또 데리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물질 문명의 과도한 앞에 조금 붙입시다. 이 과도한 너무 의존한단 말이에요. 과도한 물질 문명에 대해서 서양 사람 스스로가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이래 바라봤을 때 이들이 이제 경고를 하지만은 역시 그 서양 문명적 그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 봤을 때 조금 간략하지만은 그, 이 소위 니체, 하이데거, 들레즈, 데리다의 그, 뭐 약점이랄까. 서양 문명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서양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완결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문명의 그 컨텍스트를 벗어나기 어렵단 말이야, 사실은. 자기는 벗어나려고 무진애를 쓰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치 이것은 서양 문명이 과학기술 문명에 굉장히 앞서갔듯이 반대로 역시 도덕 윤리 체계에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동양보다는. 그런 문화적 그 전통이나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흔히 뭐 여러분 아다시피 니체는 뭐 신은 죽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신이 없는 사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니체의 대안이 아시다시피 그 이 초인이란 겁니다. 초인. 니체의 대안이 초인이란 것이었는데 뭐 초인이 뭐냐에 대해서 뭐 초인을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독일어는 위버맨시라고 그러죠. 영어를 뭐 오버맨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초인. 그 이 대안으로 초인을 내놨는데 과연 초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초인이라는 게 능력자이긴 한데 또 어떤 그 인류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정신 이것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능력 플러스 어떤 정신적인 그 성숙이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건데 흔히 말하면 동양에서 그걸 우리가 끄집어낸다 하면 서양은 초인이라 했는데 사실 동양의 아주 인간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게 내성 외왕이잖아요. 내성 외왕. 그런데
안으로는 성인이고 밖으로는 왕이단 말이야. 왕천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한 사람 속에 구비되어야 인간 이제 이상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안으로 성인이고 밖으로 왕노릇 한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나 서양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은 이 초인이야. 초인. 근데 초인이 뭐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니체가 스스로 확신하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동양에 내성외왕이라는 것이 뭐 어떤 면에서는 이 초인보다 더 그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니체가 이제 그 종래의 그 신 중심으로 절대적인 신을 중심으로 중세를 보낸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반기를 들고 안에 근대 문명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초인을 대안으로 내놨어요. 근데 니체의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초인을 대안으로 내놨는데 그 왜 이걸 대안으로 내놨냐면 기독교의 그 세속화라는 문제를 비난하면서 뭐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독교 세속화. 근데 문제는 세속화를 이제 그 문제 삼아가지고 신은 죽었다 했는데 자기가 만든 철학은 권력에 의지라. 권력에 의지라. 세속화가 문제가 되니까 권력의 의지를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의지가 사실은 세속화거든요. 세속화. 우리가 세속화를 나무랄 때 대체로 뭔가 하면 권력 바로 세속화와 권력의 의지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속화되기 때문에 권력의 의지가 있는데, 마치 이게 이제 기독교 세속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의지 철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말하자면 동양적 내성외양으로 볼 때는 약간 이제 그 모순관계 있어요. 모순관계. 이 세속화나 권력의 의지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는 그게 뭐 다른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하나의 기독교 세속화를 이제 비판하면서 내놓은 철학으로서의 권력의 의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의 의지는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그 실체론입니다. 실체론. 실체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힘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잡아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실제로이란. 머릿속에 있는 것만은 그 실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자체 자기의 그 모순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니체를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이제 철학자들은 아주 좋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말하자면 니체를 이야기할 때 서양의 부처다. 부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서양의 부처다. 물론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불교를 접하면서 불교적인 그 내용을 그 자기 신체에 체화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불교도 상당히 이해한 것도 맞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양의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과찬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너무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권력의 의지보다는 동양이 고대에 이야기한 내성외왕이라는 이
이 그 어떤 인간의 이상형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호소력이. 니체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그 자기 내부의 어떤 그 세속화와 권력의 의지에 대해서 이제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세속화가 권력의 의지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이제 자기 모순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니체도 물론 이제 이런 뭐 크게 보면 이런 자기의 모순에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니체를 굉장히 그 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도 또 이제 니체를 극복하고자 이제 애쓴 사람이 이제 서양의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는 이제 존재론 철학자로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존재론을 뭐 제안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니체가 없었으면 예를 들면 뭐 니체 혹은 마르크스가 없었으면 하이데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르크스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니체고 또 니체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하이데거란 말이에요. 하이데거. 사실 그렇게 서양 철학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 내부의 직선적 발전이 있어요. 계속 그게 이제 뭐 흔히 변증법적인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 있어요, 서양 철학은. 그래서 그 하이데거는 그 니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니체에 대한 비판도 하고 결국은 이 존재론이란 철학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존재적 사유라는 이제 말을 만들어냈어요. 종래의 서양 철학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종래의 서양 철학은 매우 현상학적인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존재적 사유, 자인스덴켄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존재라는 것이 다 이 뭐 우리 주변에 흩어진 게 다 존재예요. 그게 뭐 무생물이든 인간이든 뭐 돌덩이든 꽃이든 식물이든 동물이 다 존재란 말이야. 근데 존재 사유라는 것은 인간의 그 사유를 인간 주체적으로 너무 사유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안한 하나의 용어예요. 철학적 용어, 존재 사유. 근데 존재 사유라는 말을 했지만은 이런 말을 했는데는 했지만은 존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말은 존재적 사유를 했는데 존재적 사유를 하다 보면 사실 존재 그 자체에는 도달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 하이데거의 문장 속에 어느 정도 존재에 도달한 이 존재라는 것은 뭐 다시 말하면 이 자연적 존재죠. 자연적 존재인데 이것이 바로 자연이죠. 또 이 동양은 이제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연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라는 말을 쓰지만은 결국은 그 자연적 존재, 자연 그 자체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여러 글에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뭐 존재 이해할 때 이제 무생물, 식물, 동물 뭐 그것도 인간 이렇게 어떤 분류학적인 체계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분류학적이 그냥 받아들이면 일종의 존재라는 게 하나 하이라키가 있는 거고 그 존재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야. 인간이 사유한, 인간이 구성한 그 권력 체계를 그냥 투사한 거야. 근데 그런 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양 철학의 일종의 뭐 자기 정체성일 수도 있고 뭐 타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자연이 뭡니까? 이 동양 사람의 자연은 뭐 흔히
그 자연이면서 우리 뭐 도가 철학에서 말하잖아요. 자연이면서 무위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위. 무위자연이라고 그러죠.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순리, 자연의 순리죠, 순리. 순리적인 순리를 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사실 서양 철학자로서 여기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왜? 자기 문화 자체가 자연의 생론과는 좀 다른 어떤 사유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이 자연이라는 것은 뭐, 그 아주 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생성이죠, 생성. 이 생성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생성이란 말이에요. 자연은 바로 이 생성이라고.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존재에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뭡니까? 이 비잉이라는 이 비잉적 사유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에 그냥 도달하기 위해서는 빙이 아니고 비커밍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빙에 남아 있다고 빙에 빙이란 말을 이제 대문자로 이게 대문자로 쓰는데 이 대문자에는 서양의 초월적인 사고가 그냥 있단 말이야. 초월적인 사유로는 소위 생성에 도달할 수 없어요. 생성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모든 존재가 생멸한다. 생성 변화한다, 생멸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존재적 사유까지 말은 했지만은 그 비잉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성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이데거 개인의 뭐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서양 문명 자체가 비커밍을 위주로 한 문명이 아니고 비잉을 위주로 한 문명이라. 빙이라는 것은 뭐 서양 철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고정불변의 어떤 존재, 에피스테메 이런 말을 하죠. 에피스테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자연이라는 게 에피스테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문맥에서 열심히 이제 동양적 그 무의자연, 자연에 대해서 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생성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 존재 사유에도 사유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연의 침투하는 거죠. 인간의 사유가 자연에 결국 침투하는 거죠. 자연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에는 이제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사유를 들락날락해요. 하이데거는 이제 그러한 것 정도로 이제 마쳤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이데거는 흔히 뭐 자기 서양 문명, 근대 문명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역시 그 극복도 문제를 안고 있는 서양이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서양이 극복할 수 없어요. 왜? 문화 시스템이 결국 그 과학 기술을 개발한 그 근본적인 하나의 그 실체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 철학은 서양 철학을 다 이해한 사람이 다시 동양의 그 사고, 비커밍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지안해야 된다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데거도 뭐 굉장한 이제 철학자이긴 하지만은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서양의 대가들이 많은 그 노력을 했지만은 이게 그 현대 문명의 그 어떤 물질 문명 위주의 그 어떤 그 문명적 전개 같은 거는 이제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데리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데리다는 이제 해체주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해체주의 철학. 근데 그 해체주의 철학에 이제 우리나라에 추종자가 많아요. 많은데 사실 해체주의라는 것은 서양 문명의 어떤 결정주의, 디터미니즘, 결정주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데리다의 철학은 이제 해체론 이거 말하자면 해체론적 뭐 문자학 이런 식으로 문자학 이게 그라마톨로지라고 그러죠. 그라마톨로지. 이게 이제 그 자기의 주 철학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이 데리다 철학을 쭉 보면 마치 그 얼른 보면 말이죠. 얼른 보면 동양의 무의자연 사상이나 도학 사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음양 사상에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의 어떤 철학적 그 용어들이 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거. 이 다시 말하면 그 데리다 같은 경우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연이란 게 문명을 해체하면 자연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 기존의 결정론적 문명을 해체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해체하면 저절로 자연주의가 되는 줄 알아. 마치 동양의 뭐 무의자연사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나 자연은 결코 해체주의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자연 그 자체란 말이야. 어떤 구성한 철학을 가지고 해체하면 그게 바로 자연이 되는 줄 아는데 구성한 철학을 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근데 착각을 한 거라. 왜? 자기들은 구성 철학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면 자기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이죠.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흔히 뭐 요즘 이제 그 데리다의 자가당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문명을 해체하면 미래가 전개될, 미래, 그 아주 그 바람직한 미래가 전개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철학을 보면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이 어떤 그 사회 해체, 계급 해체를 시도했다면 이제 데리다의 그 해체론은 이제 문자 해체론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가 계급 해체론을 주장했단 말이야. 계급 투쟁론이라는 게 계급 해체론이죠. 이 데리다 같은 경우는 계급 해체 문자 해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문자라기보다 문명이라는 게 낫겠습니다. 문자로 구성된 거니까 이 문명 해체죠. 계급 해체를 통해서 이건 평등을 추구했죠, 그죠? 평등을 추구했는데 데리다는 문명 해체를 통해서 뭐 흔히 말로는 인권이나 이 일종의 공정, 그러니까 정의죠, 그죠? 정의라 그럴까? 이게 뭐 공정의 의미의 정의입니다. 이런 거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철학은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내가 어떤 이상을 던진다고 해서 이상을 던져놓기만 한다고 해서 이상이 실현되는 건 아니죠. 그 이제 실천 과정이 있고 근데 그 실천 과정을 따라가면서 뭐 때로는 뭐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그 자연에 가깝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종의 그 해체론적 문자학, 해체론으로는 자연에 도달할 수 없단 말이야. 자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제 착각인 거죠, 착각. 그래서 그 어쩌면 그 계급 해체에서 문명 해체 같은 것을 사실 그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이 이것도 이제 서양 철학의 그 이제 최근 철학이죠. 최근 철학인데 그걸 잘 읽어보면 아, 서양의 철학으로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거의 나와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연이란 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 문명을 해체한다고 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냐? 아니라는 거지. 문명에 많은 문제점이 많아. 예를 들면 뭐 소득의 불평등이나 뭐 여러 가지 불평등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그 문명을 해체하면 바로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긴장 관계, 긴장을 유지하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그 긴장을 떨어져, 긴장을 없애고 바로, 그 어떤 투쟁이나 해체로 가면 많은 문제가 생겨. 문명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그 미래의 문명을 열어가야 되는데, 역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서양적 사고로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 근데 서양 사람은 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야말로 이제는 동양이 인류의 새로운 뭐 윤리 철학이나 도덕 철학, 새로운 인간의 그 이상적인 뭐 삶의 모습 같은 걸 제안을 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그니까 당했지만은, 서구에 당했죠. 19세기, 20세기 근대에 당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동양의 어떤 이 도학이나 어떤 자연관, 이런 걸 가지고 서양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들레즈. 들레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철학자입니다. 사실은 서양 철학 전체를 뭐 다 장악해 가지고 서양 철학 전체를 뭐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게 들레즈. 그래서 이제 들레즈의 철학은 흔히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차이와 복제의 철학이라고 해요. 복제. 근데 차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건 참 좋아요, 들레즈가. 왜? 서양 문명은 기본적으로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니까, 이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니까 이 차이를 주장하는 건 좋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차이를 주장했으니까. 그런데 이 차이 복제를 주장하는 속에서도 이제 서양의 실체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니까 차이를 주장하지만 어떤 실체의 차이, 동일성이 있는 차이를 주장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복제도 마찬가지죠. 실체가 있는 복제죠. 이게 결국은 말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결국 기계론이에요, 기계론. 이게 결국은 복잡한 말을 하지만 이게 결국 기계론이라고, 기계론. 이 세계를 기본적으로 기계로 바라보면서 그 나머지 기계적이지 않은 부분을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제 기계론이라는 게 뭐 흔히 그 영어로는 머시니즘이라고 그래요. MA. 머시니즘. 이건 이제 메커니즘과는 다르죠. 메커니즘은 제도체도, 머시니즘이라는 것은 완전 기계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 메커니즘은 뭐 기계처럼 작동 안 해도 뭐 그 제도 같은 걸 메커니즘을 할 수 있죠. 여기는 완전 이제 그거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머시니즘이래, 기계로. 머시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우주 세계를 기계로 보는 거야. 기계로 환원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계로 환원시키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추상기계로까지 나와요. 추상기계. 이거는 추상기계가 아니고 추상이 기계죠. 그죠? 인간의 머리가 발달한 추상이 기계단 말이야.
원래는 추상이 기계야. 기계는 다 추상의 산물이라고. 이 대뇌의 산물이라면 산물인데 거기에 사실은 이르지 못하고 추상 기계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기도 했어요. 추상 기계. 근데 결국은 차이와 복제를 주장하지 만한 그 실체론적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차이와 복제는 기계론에 빠지게 돼 있다고. 마치 뭐 공장 생산, 마치 그 공장 생산의 그 제품들이 뭐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을 거야. 1초 전에 생산된 거 나온 거하고 1초 후에 나온 거 똑같지는 않을 거야.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러니까 실체론적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계론, 기계적인 공장 생산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서구의 물질 문명의 폐해를 고칠 수가 없죠. 결국은 많이 주장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일종의 그 공연불입니다. 공연불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 그 들레즈와 그 뭐 들레즈 앞에 이제 선배인 그 알티세르라고 이제 그 이쪽에 그 막시즘 계열의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이 인간은 기계가 아닌데 마치 기계인 것처럼 사유하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명이 뭔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명을 자살하는 것으로. 자살은 뭡니까? 자기 타살에. 예. 이 우리가 흔히 자살이란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살이죠. 이것은 자기를 마치 타자처럼 타살하는 거야. 자기 타살. 이 철학적으로 분석하면 자살은 자기 타살이에요. 결국 세계를 기계적 그 머시니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뭔가를 해독하지 못하고 결국은 생명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자살에 이른 거죠. 이건 현대 문명적 자살이에요. 이 개인의 자살은 단순히 개인에 이르지 않고 현대 문명적 자살적 의미, 문명의 자살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기계와 더불어 살아갈 텐데 기계 인간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살아갈 텐데 뭐 그런 세계를 뭐 거부하는 뜻은 아니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생명체, 유기체, 생명체의 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야 인간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서양의 기계적 세계관이 아니라 동양의 생명적 세계관, 유기체적 세계관, 비커밍적, 생성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류 철학을 재구성할 때 철학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하나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그 네오샤머니즘입니다. 그 생명을 기본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죠. 네오샤머니즘이죠.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서양 문명의 어떤 그 후기 근대 철학의 대가들이라 할 수 있는 몇 사람의 자기 모순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지구촌의 미래, 인류 문명의 미래는 동양의 윤리적 세계관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생명을 중시하고 생성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양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미래 인류의 그 윤리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양이 세계를 구원하는데 철학적으로도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